12만 66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코프라입니다. 코프라의 테마는 플라스틱 대신 나프타 탄소 섬유 차량 경량화 애플카 탄소 배출권 자동차 부품이 가 있습니다. 코프라, 은는 동사는 1997년 설립된 후 21세기 첨단 소재 산업인 고기능성 폴리머 소재, 를 생산 판매하고 있음. 동사는 범용 플라스틱부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아우르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음. 동사는 미국 생산법인, 중국 생산법인, 인도 판매법인 등을 종속회사로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캐퍼 증설, 신규 고객사 확보, 현지 대응력 강화 등 이점을 확보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고기능성 폴리머 칩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97년 10월 설립되어 주력인 폴리아미드, 파, 제품 등을 자동차, 전기전자 등의 업체에 공급하고 있음. 대시 생산 라인의 자동화 및 기술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에 연산 6만 1500톤 규모의 생산시설 및 R&D 센터를 완공, 기술 개발 및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대시 장섬유 소재, 테이프 및 시트 개발, 전기차 배터리 부품 등을 연구하는 선행연구실과 다양한 엔지니어링 복합 소재를 개발하는 기술연구소로 2개의 연구개발 담당 조직으로 운영 중에 있음. 재무 대시 글로벌 경기 회복세 및 전방 자동차 산업 수출 증가에 따른 파66, PP 등 고기능성 폴리머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주요 제품 판가가 상승한 바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나 기타 수지 개선에도 파생 상품 평가 손실 발생 등 금융 수지 저하로 순이익률 하락 대시 차량 경량화에 따른 고기능성 폴리머 수주 지속 기대 해외 생산 능력 및 전기차 제품 확대 엘레파워티 및 탄소 섬유 등 신소재 개발을 통한 제품 라인업 출시 등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9월 19일 기준 장마감 코프라의 시가총액은 1,80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코프라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49위입니다. 코프라의 상장 주식수는 2,953만 5,894 주입니다. 코프라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코프라의 퍼은 20.5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0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88.8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53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6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9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4배, 7,27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6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91번지억 원, 115억 원, 22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0번지억 원, 127억 원, 8억 원입니다. 코프라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6번지 48%이고 유보율은 1109.6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55.66이며 전일 대비해서 27.12 마이너스 1.1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51.91이며 전일 대비해서 18.13 마이너스 2.3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프라의 2022년 9월 1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1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440원보다 33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22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프라의 종가는 6,110원이며 주가가 코프라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프라의 종가는 6,110원이며 주가가 코프라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코프라은는 거래량 35만 6,300일 흔두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23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만 7,600여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만 6,946 주, NH투자증권에서 4만 6,300 신 주, 한국증권에서 3만 9,720 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만 3,741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5만 8,237 주, 키움증권에서 5만 8,159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만 3,136 주, 신한금융투자에서 4만 2,407 주,
한국증권에서 38,700여든한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7,04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플라스틱 대시 나프타 관련주 코프라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